오늘은 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주력 종목으로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풀어야 될 어떤 그 시황들의 숙제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대선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힘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또그 3월 15일 그 금리 인상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 디폴트 관련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월 16일 이번 주에 다 이루어지는데, 뭐 바로 이렇게 디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가 1차 경고고, 그죠? 또한달 뒤에 뭐 다음 달까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시장이 지금 보면은 어떤 하단부의 박스권에서, 그죠? 여기에서 조금 더 악재가 도출되게 되면은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흐름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된다면은 상방향을 틀기 위한 어떤 바닥 다지기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어떤 특별한 주도주는 없지만 당일 주도주 또는 뭐 1박 2일의 주도주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지금 여러분들 그 당선 이제 20대 대통령 당선된 윤석열 관련한 요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종목들이 정책주인데, 그죠? 그의 전략이 보면은 지금 전 정부에서는 지금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좀 우세했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동안 탈원전이었던 원전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바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보성 파워텍이 그죠? 경고를 받으면서 5일선에서 어떤 그 지지력을 갖추면서 다른 종목들이 치고 나오는 한신기계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대장 역할을 하면서 거래량을 실현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상당히 많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산중공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시장은 이 주도주가 계속 지속적인 어떤 주도주가 된다기보다는 오늘도 아침에는 반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죠, 그죠? 그 종목들이 반짝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5일선 기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은 그 눌림의 형태가 하루 이틀 진행이 되는데 그 눌림 형태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그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고 더 이상 추가하지 하락은 상승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으로 똑같은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 어디로 또 다시 뭐 서전 기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이전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지금 새롭게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인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좀 시속 게임을 타지 않겠나, 정책주도 온전히 움직였다가 부동산 관련한 종목 지금도 보면은 뭐 신한종합개발이라든지 혁신하우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과 관련돼 있는 이 안철수 의원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는 이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5일선 기준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하시고 지금 뭐 포트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더그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좀더 지켜보는 전략은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